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돈보다 운을 벌어라입니다. 지은이는 주역학자 김승호,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책값은 14,000원, 270쪽, 초판 1쇄는 2013년 4월 9일, 초판 36쇄는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스테디셀러죠.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히 모자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 즉 서로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고쳐 나갔던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던 대로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데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절대로 평범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열심히가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관성에 묶여 한 자리에서만 맴돌지 말고 일상에서 벗어나 보라. 내 삶에 무엇을 더할지 계속 생각해 보고, 하나라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지내면 된다. 가장 나쁜 생각은 현재에 만족하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야 발전하는 법이다. 인생의 성공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름지기 사람을 만나야 미래가 있다. 인생이란 주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도 그 자체로 도전의 역사였다. 인간은 더 나아지려는 노력 속에서 고통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운은 어떻게 버는가?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운을 벌수 없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다. 운이란 밖에서 온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는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이다. 운은 바람과도 같다. 바람은 탁 트인 곳, 멀고 먼 바깥에서부터 불어온다. 바람이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운도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운도 밖에서 만들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속절 없이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온다. 불행은 침체된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이다. 제일 쉬운 것이 인사다. 언제 어디서나 인사성이 밝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인사하라.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얼굴을 알려야 한다. 내 이름까지 모두에게 알리면 더욱 좋다. 각종 모임에도 가급적 열심히 참석하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돈을 투자하듯 시간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바뀌란 곧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진다. 눈에 띄는 동네 사람에게도 열심히 인사를 해야 한다. 전화라도 자주 해야 한다. 전화비 아끼지 말고 계속 전화하라. 때로는 만나러 찾아가라. 인생은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내게 당장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발전하는 법이다. 발전이란 밖으로 향하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운이 오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라. 하늘 아래 최고의 복은 단연 사람복이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정해진다.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불행해지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복해진다. 최고로 나쁜 운명은 세상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인복이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다. 그 중에 재수 나쁜 놈이 섞여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선은 운명의 영토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운명의 영토란 바로 인복을 말한다. 재수 없는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왕재수가 된다. 예를 들어 칭찬받기를 무척 좋아한다든지 라이터만 보면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든지 온종일 돈 빌릴 생각만 한다든지 음식값을 낼 때쯤 되면 교묘하게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이 재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부지기수다. 사람은 원래 재수없는 짓을 많이 하는 존재다. 하지만 어떻게든 고쳐나가야 한다. 재수없는 짓을 다 없애고 나면 그때부터 재수 있는 짓을 찾아서 해야 한다. 경건한 마음과 강렬한 소원은 얼마든지 좋은 운을 이끌어 줄수 있다. 하늘의 운을 비는 것은 겸허함도 포함된다. 내가 잘났으니 나는 잘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상서로운 신념이 아니라 오만일 뿐이다. 옛날 우리나라 왕에게 근심이 생겼다. 중국 왕이 우리나라 왕에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을 가려내라는 것이었다. 보내온 물건은 배가 뿔룩 나온 승려상 네 개였다. 겉으로 봐서는 완전히 똑같았다. 어느날 한 선비가 나타났다. 그는 아주 가느다란 철사를 꺼내 승려상 하나를 택해 그 철사를 귀에 찔러 넣어 보았다. 철사는 들어가지 않았다. 선비는 말했다. 이 상은 귀가 막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여 이 상은 값싼 것이 옵니다. 선비는 다른 상에도 귀에 철사를 찔러 넣었다. 철사가 귀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른 쪽 귀로 통과되어 나왔다. 이 상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니 남의 말을 소홀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값싼 물건입니다. 선비는 세 번째 상에 귀에 철사를 찔러 넣었다. 이번에는 철사가 입으로 나왔다. 들은 것을 즉시 발설하는 자이니 이것도 값싼 물건입니다. 마지막 상의 귀에 철사를 찔러 넣었는데 철사는 계속 들어가기만 했다. 그러자 선비가 설명했다. 귀로 들어간 철사가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말을 듣고 깊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상이 가장 비쌀 수밖에요. 인간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입으로 운명이 새어나가는 사람이 무척 많다. 타인이 듣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은 남의 정신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입으로 행운이 줄줄 새어나간다. 오만한 사람은 말이 많다. 입은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열면 된다. 말은 재앙의 근원이고 입은 행운이 빠져나가는 출구다. 운이란 변화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실과도 같다. 매일 똑같은 사람은 일생도 운도 똑같다. 이런 사람은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평생 정장만 고집했는가? 한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 하던 짓도 해봐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것이 없다면 걸음걸이 속도라도 달리 해보고 출퇴근 길이라도 바꿔보라. 회사에서는 특히 자기 부서 이외의 사람들과 더 자주 접촉해야 한다. 항상 같은 시간에 귀가하지 말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좀 만나보라. 매일 보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한다. 늘 보던 분야의 책만 보지 말고 책도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 한다. 목소리조차도 바꾸어 볼수 있다. 이처럼 매일매일 무엇을 바꿀 것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매일 변한다고 해서 돈이라도 생긴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운을 버는 것이다. 착한 것보다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 강한 것이다. 강하다는 것은 정신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맹자는 평생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력을 의미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을 들어보았는가? 스스로 돕는 자가 바로 강한 자다. 거지가 거지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해서다. 약한 사람은 남에게 기대려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돕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이는 악한 것보다 못하다. 구시렁거리는 사람이 있다. 아침마다 에이, 날씨가 왜 이래. 식당에서는 더럽게 맛없네. 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에이, 영화가 뭐 이래. 시간만 낭비했네. 여행을 갔다 와서도 아유, 다시 안가 경치라고는 원.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정신이 잔뜩 흐려 있는 사람이다. 매사에 김이 샌다. 항상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애군이여,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래 불평불만은 노예의 마음이다. 노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별것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세상은 재미없게 보면 재미없고 재미있게 보면 재미가 있는 법이다.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게 바라보면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친구 2에 보면 은퇴한 조폭 두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늙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아느냐? 아픈 재미로 산다. 저는 그 말이 참 신선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괴로운데도 그걸 재미삼아 산다는 거죠.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생은 다름 아닌 의욕의 역사다. 의욕이란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오늘날 과학에서는 이미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극구 부정했지만, 과학계는 미래란 우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고집했지만 미래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같다. 미래가 전개되는데 필연은 지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다. 역사를 차분히 살펴보면 인생에는 필연보다 우연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잘알 것이다. 우주 대자연의 절대 법칙은 공존의 섭리이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사람이 공익을 해칠 때그 사람을 가능한 통제하려 한다. 세계의 공존의 논리를 해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하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사랑은 유기체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 정신은 인류 전체에 꼭 필요하다. 껌을 씹고 길거리에 버리면 이것이 바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공원에 있는 수도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가서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익이다. 지하철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이것이 공익이다. 하늘의 섭리는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육성하려 한다. 결론은 우리 자신이 공익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익의 크기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상징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크게 해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남을 위하라. 남을 위해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공적인 이로움을 생각하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사소한 이익을 두고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도 공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기회가 닿을 때 남을 도우면 좋하다. 우주는 단 하나의 생명체이다. 인간도 우주 안에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자체와 한 몸이다. 우주가 하나라는 것은 주역의 도리이다. 인간은 나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존재는 암과 같다. 때문에 우주가 그를 제거하려 애쓴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은 아주 재수없는 마음이다. 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버릇을 고치는 것이다. 좋은 버릇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수히 많다. 산책하기, 독서, 겸손하기, 양보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야식 먹지 않기, 부지런하기, 효도하기, 남과 다투지 않기, 예의 갖추기, 약자 보호하기, 돈 많이 벌기, 단정하게 걷기, 말 얼버무리지 않기, 남에게 매번 얻어먹지 않기, 명랑한 얼굴로 친절 베풀기 등이다. 반면, 노크 없이 문 열기, 길에 침 뱉기, 남의 이야기 끊기,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기,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내놓기,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 약속 깨기, 무한하게 쳐다보기, 죄 짓고 변명하기, 먹을 때 쩝쩝 소리내기,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기 등은 모두 나쁜 버릇이다. 한 번에 다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느덧 귀인이 될 것이다. 나쁜 습관을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을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진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쓰이라는 사람인데 총명하기로는 쓰이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머리는 무척 좋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앞가림을 못해 가난했다. 나는 시에게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시인은 운을 벌기로 작정했다. 가장 먼저 기상 시간을 바꿨다. 원래 오후 1시에 일어나곤 했는데, 이것을 오전 8시로 바꾸었다. 또한 만나기 싫은 사람의 목록을 만든 후 억지로 만나기 시작했다. 반면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는 만남의 횟수를 현저히 줄였다. 식사는 평소에 먹던 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꾸었다. 면을 좋아했지만 비빔밥으로 바꾼 것이다. 비빔밥은 씨가 평생 기피했던 음식이었다. 나는 괴상한 주문도 했다. 5만원을 천원짜리로 바꾸고 노숙자 50명을 만나서 한 장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씨는 가난했기 때문에 5만원이 매우 큰 돈이었지만 애써 실행했다. 그 다음으로 씨가 한 일은 수십 년간 즐겨 불러왔던 노래를 싹 바꾼 것이다. 장르와 레퍼토리를 바꾼 것뿐만 아니다. 아예 음악 전문 수업을 받으며 음정과 박자까지 새로 배웠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적은 돈이나마 종업원에게 팁을 주기도 했다. 평생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영어와 컴퓨터도 공부했고 옷차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점점 바꾸어 나갔다. 생활 속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바꾸었다. 새로운 운동도 시작했고,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인간관계도 대부분 되살렸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인생관까지도 철저히 바꾸었다. 이로 인해 씨는 마치 죽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변화했다. 그리고 스이는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다. 만난 모든 사람의 이름과 별명, 장점과 단점을 빼곡하게 적어두었던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장점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남의 단점이 자신의 단점은 아닌가 살폈다. 스이는 자신의 장단점을 끊임없이 확인했고 남들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며 운을 수집한 것이다. 마침내 쓰이는 운을 개척하는데 성공했다. 2년 정도 지나자 운명이 바뀌었다. 좋은 일이 속속 답지하고 가난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부자를 꿈꿀 수도 있게 되었다. 3년이 지나자 형편이 아주 좋아졌다. 운명 개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태도를 바꾸면 된다. 우선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겸손해야만 새로운 운을 만날 수 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어서 반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운을 개선한다는 것은 바로 성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성격이란 행동 유형을 말한다. 인간의 삶을 보면 죽음이란 여자보다 남자와 더 가까웠다.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심지어 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대부분 남자다. 남자는 운명적으로 여자보다 쉽게 죽는다. 사형수도 남자가 더 많고 화재로 인해 타 죽는 사람이나 선박사고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남자가 더 많다. 하늘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보호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자가 대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자연 생태계는 암컷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2억 년전 지구에는 공룡이 살았다. 하지만 힘이 최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공룡은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 더욱 위대한 존재가 출현했으니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지혜로 자연계를 석권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연계에는 지혜를 능가하는 위대한 능력을 감추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힘과 지혜를 넘어선 절대적 존재다.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자연의 결론이다. 남자는 지혜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여자는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간단히 물리치고 있다. 아름다움은 우주 최고의 위력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란 외모나 성적, 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품, 자태, 역할, 운명 등이 모두 아름다움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운이 좋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걸음걸이도 단정하고 자태도 우아하다. 조심스럽고 진지한 태도를 갖췄고 남자에 비해 대체로 예의 바르다. 이 모든 아름다움은 고귀함으로 귀결된다. 교양, 지성, 고요함, 착한 마음, 절제, 깨끗함 등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바로 행운을 끌어들이는 힘인 것이다.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상서로운 몸가짐을 가지면 행운은 저절로 따라온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있다.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하늘을 외면하는 것이다. 하늘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늘도 그에게 주려던 행운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남의 시간을 붙잡아놓고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빠져나가는 것은 아주 재수없는 행위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약속을 쉽게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경시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1대1로 시간 약속을 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잘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일시에 어디서 모이기로 했다. 그러면 이 약속은 1대1 약속만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0명이 약속하면 2, 3명이 제 시간에 나타나죠. 더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서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생의 발전은 시간 투자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시간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생은 정해진 레일 위를 달려가는 기차처럼 지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변화의 여지를 발굴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자유시간이 많아야 발전할 수 있다. 자유시간이란 곧 생각하는 시간이고 창조하는 시간이다.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돈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된다. 대화를 나누거나 사인을 받아와도 된다. 한 가지 묻겠다. 독자 여러분은 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만나려고 노력은 해봤는가? 그런 적이 없다면 오늘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기운을 받으라.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바람이 들어오려면 틈이 있어야 한다. 운도 일상생활에 스며들려면 당연히 틈이 있어야 한다. 여유와 생동감이 필요하다. 판에 박힌 생활패턴, 변화 없는 정신상태, 늘 똑같은 감정, 융통성 없는 생활규칙 등은 운을 죽이는 요소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지난 10년 동안 친지를 집에 초대해 본 적이 있는가?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 말고 외부인을 말이다. 음악회나 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는가? 휴일에 혼자 외출해 본 적이 있는가? 부부끼리 술을 마셔 본 적이 있는가?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해본 적이 있는가? 가정에서 부부가 열심히 독서에 빠져 본 적은 있는가? 가족 모두에게 자유시간이 존재하는가? 부부가 함께 춤을 춰봤는가? 이런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하나도 없다면 이 가정은 운명적으로 사망했다고 할수 있다.근근히 살아갈 뿐이지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생존의 급급한 인생은 갈수록 꼬여간다.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한 행위가 명랑함과 친절이다.인간이 인간을 경시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그런 놈은 필경 별볼일 없는 놈일 것이다. 잘난 사람일수록 남을 존중한다. 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다. 비라는 사람은 재벌이다. 하루는 비가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집에 가면 가정부가 저녁밥상을 차려주는데 퇴근이 늦어진 것이다. 비는 집에 전화를 걸어 가정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세요. 전데요. 오늘 귀가가 늦어져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퇴근하세요. 미안합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누구나 존중한다. 남을 깔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충분히 돈이 많고 직위와 학식이 높고 잘생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항상 남을 우러러본다. 이런 사람이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때 나도 참 재수 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었구나.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을 안 보면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A라는 사람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도 듣지 않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실조차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A 앞에 가면 그 누구도 존재감을 상실한다. 심지어 A는 남을 비방하거나 해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우주를 다 죽이는 존재다. A라는 몹쓸 사람은 그 자신과 우주, 단 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사악한 생각인가. 모든 사람을 죽여놓고 자신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장 몹쓸 생각이다.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존재를 조명하는 행위다. 행운을 얻고자 한다면 사람을 열심히 봐야 한다. 사람을 보며 살자. 남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내 삶에 존재했던 사람은 힘 닿는 데까지 기억하자. 이는 과거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몹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뉴스는 뭐하러 보나요? 맨날 똑같은 얘긴데. 어처구니 없는 자다. 세상을 보지 말자는 것이다. 아주 재수없는 자다. 애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다. 경치나 바라보며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우주는 인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성인이 가르치는 것, 즉,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런 까닭에 인간을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장 몹쓸 사람이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머릿말. 타고난 운명을 넘어서는 운 경영의 기술. 시작하며 왜 주역인가? 1. 돈보다 운을 벌어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돈과 행복, 돈과 운명. 호부와 절제. 운이란 존재하는가? 운 좋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이긴다.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라. 2. 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람처럼 들어오고 전기처럼 통하는 것.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모으는 법. 무심코 한 행동이 운을 도망가게 만든다. 복권은 사야 하는가? 운이 새어나가는 곳을 단속하라.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충분히 쌓이면 화산 폭발처럼 행운이 덮쳐온다. 착한 사람 대 강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시큰둥한 사람은 왜 불운한가? 아홉 수와 삼재. 운이 나쁜 시기를 무사히 건너는 법. 삼 운의 원리. 운이란 때가 되면 도련이 나타나는 것. 단 하나의 원리. 항상성. 공공의 이익은 유기체의 생존 본능. 운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작은 운을 계속 모아라. 징조. 미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원리. 상징을 알면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다. 어떤 성격이 유리한가. 액땜은 분명히 존재한다.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운이 좋다. 4.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라.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재산이다.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 약속이 흔들리면 미래도 흔들린다. 시간을 버는 방법. 운의 맥을 잡아라. 운은 흐름이다. 리듬을 타라. 좋은 운이 모이는 곳. 상서로움, 행운을 끌어당기는 성품. 성품의 귀천에 따라 운도 달라진다. 운명의 순환, 불운의 늪에서 탈출하라.조직 우는 대표자의 격조와 임원의 경건함에 달려있다.가장 나쁜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부록 1.주역이 알려주는 8가지 성격.2.주역 6 4괘맺진말 매순간 강한 의지를 품고 아름답게 행동하라. 지금까지 돈보다 운을 벌어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책 내용도 참 좋아서 별표를 달고 강추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 동저자의 책과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표는 달지 않겠습니다. 저는 김승호 선생님의 이두 책을 읽으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참 많이 부끄러웠고요. 감사합니다.